Welcome to the Arch English University. 오늘은 놀이학습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아, 놀이학습을, 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준비하는지, 또 건강한 두뇌 발전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없다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놀이학습은 놀이를 통해서 뇌가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린 초기부터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놀이는 어린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고 언어와 의사소통 능력이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법보다는 아이들이 딸랑이를 가지고 놀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들은 어린아이에게, 그것들은 어린아이에게 의사소통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운동을 하게 되고, 신체 발달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돕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블럭을 쌓고 넘어뜨리는 그런 그 자체들이, 유아들이 그 블럭을 통해서 모양이나 중력이나 하나, 둘을 세면서 숫자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됨으로써 수학이나 과학의 개념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아기 게임들은 초등학교를 가거나 하는, 유치원을 가거나 하는 이런 공식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아기의 이런 학습이 부모나 보호자나 아이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놀고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둘째, 놀이는 아이의 미래를 만듭니다. 아이는 첫 해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생후 첫 2년 동안은 뇌가 발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놀이의 부족은 자극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의사소통 능력도 부족하게 되고 아이의 학습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의 발달은 80%가 3세까지, 또 90%가 5세까지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정기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런 교육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5세까지 벌써 거의 두뇌 성장이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게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져서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다면 어린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학습의 시간이 줄어들고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연구에서 자메이카 어린이들이, 그 자메이카에서 한 연구가 좀 어린이들 가정이 좀 열악한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훈련된 그런 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아이들과 한 시간씩 놀아주고 이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은 어린이와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은 엄청나게 그 학교에 나가서 사회적인 능력과 그런 기술이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런 놀이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학습을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 소득 수준이 어른이 돼서 소득 수준이 평균 25% 높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놀이는 유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 놀이가 이제 유아가 이제 처음 첫 번째 아이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부모 스스로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모도 많기 때문에 되레 이런 부모님들에게 이런 놀이 교육에 대한 교육을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놀이 활동을 어떻게 부모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놀이가 유아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셔야 되고 이를 통한 유아 발달 프로그램들을 어머님들이나 자모님들이 더 인지시켜서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어린이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정부는 부모와 보호자가 어린이들의 영유아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많은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놀이가 유아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뇌가 성장이 되고요. 놀이는 아이의 미래를 만들고 또 놀이는 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